안녕하십니까. 오늘 November 18, 2022. 오늘 저녁에는 자성반성 성경중심 도덕경에 있는 심회개법 중에서 팔성생식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음을 뉘우쳐 고치는 법입니다. 내 마음을 뉘우쳐서 고치는 법. 이 중에서 팔성생식은 여덟 가지 그 착한 그 마음이 생기는 팔성은 사는데 이 근본이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덟 가지 착한 마음은 이 생에 사는데 근본이 된다, 뿌리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팔성생식은 여기에 팔성은 그러면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효심. 부모님께 우리가 효를 다하는 그 효심,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 충심,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덕을 베푸는 마음, 덕심, 또 사람들한테 이 사랑을 베푸는 마음, 자심, 그 다음에 사람들과 화목하는, 서로 하모니를 가지고 화목하는 마음, 잘 어울려서 참 이렇게 그 화목하게 지내는 거, 화심, 그 다음에 묵심, 이렇게 내 마음을 너무 참 이렇게 묵묵하게 지키고 참 이렇게 뭐 누가 나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하면 금방 뭐 화를 내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지 말고 묵묵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여유 있게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묵심. 그 다음 신심. 내 마음을 믿는 마음. 신심. 또 다른 사람을 잘 이렇게 참 트러스트하고 이렇게 믿고 하는 그런 그 마음, 뭐 무엇보다는 내 마음을 스스로 믿는 마음, 이 신심. 그 다음에 도덕을 믿는 마음, 이게 신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신, 바른 마음, 그 righteous mind가 되겠습니다. 바른 마음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가지고 이 여덟 가지 마음을 우리가 이 근본으로 삼고 내 마음을 항상 그 단련하고 수련해야 합니다. 이걸 영어로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The Law of Repentant Mind, The Law of Repentant Mind. 팔성생식은 The eight kinds of the good mind are the root of life. 다 되겠습니다. 효심, The mind of filial duty. or the mind of deference to parent, 이 효심이 되겠습니다. 충신, the mind of loyalty, the mind of virtue, 자신은 the mind of benevolence, 화심은 the mind of harmony, 이 묵심은 the mind of silence, 신심은 the mind of faith, 정심은 The mind of justice. 이렇게 여덟 가지 마음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여덟 가지 착한 마음은 우리가 사는 데 근본, 사는 데 그 뿌리가 되는 그런 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무도 그 뿌리를 잘 갖고야지 이 나무가 성장해가지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그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그 우리 생의 뿌리가 되는 이 여덟 가지 마음, 이 팔성생식은 여덟 가지 마음을 항상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매일 수시로 반성해야 돼. 옛날에 뭐 일일 삼성이라 해가지고 하루에 세 번만 참 이렇게 반성을 하자고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세 번까지 안 됩니다. 수시로 자기 마음을 살펴가지고 그 나쁜 마음, 나쁜 기운이 올라올 때는 우리가 바로 고쳐나가야 합니다. 내일은 대신 여기에 대치되는 파락사직을 내일은 공부하겠습니다. 여덟 가지 악한 마음을 갖는 것은 죽는 그 근본이 된다는 그런 그 말씀을 내일에 공부하겠는데 오늘은 우선 이제 팔성생식을 여덟 가지 그 사는 근본이 되는 그 팔성생식을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참 이 도덕의 말씀은 이 지금 이 앞으로 인류를 밝힐 그러한 그 이 자성반성 성덕명심 도덕경입니다. 인류에게 그 등불이 되는 그런 그 이런 말씀인데 참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오늘 이 공부한 것을 잘 배워 오셔가지고 내 마음을 항시 살펴서 참 우리가 그 행복하고 마음 즐거운 그런 생활을 매일매일 영위하도록 그렇게 참 바라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 여덟 가지 마음을 본받아서 지금까지 참 부족했던 이런 그 마음을 반성해서 반성하고 앞으로 저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같이 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